뭐지? 나 영상 찍는다고 찍었는데 꺼져 있는 거 있지? 약국 보여준다고 했었는데. 약국하고 들당 여기 여기 일본 사람들은 가정집에 다 가정신 모시거든. 조상신 이런 꽃 집에다가 다 조상신 앞에다 놔두는 꽃 거의 어느 집이나 다 있어. 그리고 약국이 의사가 있는 약국도 있고, 아니 의사가 아니라 약사 처방전이 되는 약국도 있고 안 되는 약국도, 조그만 약국 안 되는 약국도 있는데 처방전 여기에 이런 홈센터에 붙어있는 약사들이 있는 데는 처방전도 되는 데가 많아. 이뻐. 네, 되게 잘 돼 있어. 약 같은 거 필요한 거 사기에. 그냥 들고 가서 계산대 가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. 네, 계산대는 이제 약국이 붙어 있는 데는 대부분 약사 계산대가 따로 있어. 저렇게 레이지. 저렇게 이제 따로 계산만 따로 하고 약은 뭐 우리가 골라 갖고 가서 약국 계산대 가서 계산하면 되고. 홈센터 진짜 크지. 없는 게 없어 여기는. 가전제품, 뭐 페트샵, 공구 이런 대형 센터가 되게 많아서 돈만 있으면 돼. 돈이 없어서 문제지. 물건 사긴 진짜 편해. 이 계산대. 나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. 일본은 거의 다 요즘에 다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데가 많으니까. 여기까지요.